일단은 제가 오늘 해볼 콘텐츠는 말이죠, 별튜브! 내가 그림을 그려서 사고 팔고 하는 그림 폭주의 날이 아니라고. 팔릴까요? 여기요. 당연히 팔리죠. 내가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림을 잘 그리는데 당연히 팔리겠죠. 안 팔릴 수가 없지. 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커리어. 안 사는 애들도 있던데, 아, 저는 그림을 잘 그려서 무조건 팔립니다. 자, 아, 여기다 그리는 건가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검은색으로 살짝 칠해주고요. 뭐 이 정도? 아니다. 오케이. 정했어. 수다를 그려줍니다. 수다를. 그림 사실래요? 노력이 없네요? 놀러와. 어! 오리지널이에요. 입찰. 오케이. 또 굉장한 걸 그려보도록 하죠. 색 초이스가 너무 산만하다고? 네가 뭘 알아, 이 자식아. 에너지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네가 뭘 알아. 별사탕 그려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좋았어. 굉장히 멋있는 걸 그려줘야겠구만. 사자. 싹이 난 감자. 아, 야, 사자 좋은데? 사자? 사자 더 만들어. 야, 잘 팔린 거 계속 만들어. 사가 지금 개 잘 팔리는 거. 야, 미쳤는데 지금 사자? 야, 사자 다 팔렸어! 아니, 사자 미쳤는데? 아니, 잠깐만! 아니, 야, 사자가 너무 빨리 팔려서 그래, 이거. 아, 이거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이건 사자가 너무 일찍 빨리 팔렸어. 이건 사자가 너무 빨리 팔렸잖아. 아이, 넘어가요! 야, 뭔가 색이 뒤바뀐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아니, 그냥 일단 해, 일단 해. 몰라, 일단 해, 일단 해. 빨리 지금 팔 게 없잖아. 손님이 왔는데 팔 게 없어. 빨리 뭐야, 빨리. 아니, 팔리는 속도 너무 빨라요. 아니, 여기 사자 작가님이시거든요. 저희 작가님이 사자를 전문적으로 그리시는 작가님이셔서. 네. 이런 겁니다. 미쳤다 그냥. 지금 사자 인기 대폭발, 사자 구매대란 일어나고 있다 지금. 요봐, 그냥 올려놓으면 사가신다니까? 오케이, 27. 아, 좋습니다. 계속 사세요. 안 팔아, 너. 너 안 팔아. 너 싸게 살 거잖아. 꺼져. 할아버지가 비싸게 사시는데 그거를 30달러에 팔고 있는데 너 저거 사재기 하려고 그러지. 내 거 8달러에 사가지고. 이 자식 이거 보세요. 어, 유명 작가님이 그린 건 또 알아가지고 내 걸로 사재기 하려고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안 되지. 나 안 팔아, 안 팔아. 할아버님들만 오면 다. 32? 좀만 더! 38! 좋아! 바로 팔게요! 28? 좀 더 없어? 오케이, 30 정도는 나와야죠. 그죠? 할아버지 그거예요. 예, 할아버지들 좋습니다! 어, 30 이상은 이제 가져가야 된다. 이제 나도 장사를 하려면 30 이상은 받아야겠어. 야, 41달러? 40! 역대급인데? 48! 야, 저거였어! 저게 답이야! 저게 답이었어! 이게 답이었어! 좀만 더 써! 안 써! 안 쓰면 안 줘! 안 줘! 안 줘! 아무리 할아버지여도 안 줘! 안 줘! 37! 오케이! 어, 그 정도는 쓰셔야죠, 할아버지! 돈도 많으신 양반이 자꾸 날로 먹으려고 그런다. 어디 가서 사재기 하시려고 내 거 자꾸 가져다가. 그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오셨다. 너 나와. 할아버지 그림 보셔야 되니까 너 나와.
우리 할아버지 그림 보셔야 돼. 그렇지 할아버지, 그거야 47. 오케이 47원 좋았어. 할아버지도 좋고 나도 좋고 기분 둘 다 좋잖아. 유니크하기라도 하면 몰라. 지금까지 할아버지가 사간 거야 걔. 무슨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유니크하기라도 하면 모른다니. 지금까지 거봐 또 사면서 또 살 거면서 똑같이 생겼구만. 유니크하기라도 하면 몰라? 지금까지 본인이 사가셔 놓고서 그런 말 하시면 슬퍼 할아버지.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예, 당신이 사가신 사자 그림이잖아요. 어느새부터 뭔가 사자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사자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야 좋다. 이제 사자 망했다고? 아니 난 희망을 버리지 않아. 난 희망을 버리지 않아. 제발 사가.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제발 사가. 이렇게 야 이건 사갈만하다. 똥덩어리 너는 무슨 색 좋아하는? 너 보라색 좋아하지? 기다려봐. 야 보라색 어떤데? 보라색 어? 뭐야? 누구세요? 어? 그렇군요. 어? 뭐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뭐야? 그렇군요 하고 이게 뭐야? 이게 다음 챕터야? 이야 바로 사가신다고? 야 내가 말했지 장소는 바뀌어도 사람들 취향은 바뀌지 않아. 조별아 선생님의 말씀이시죠. 왜 투자하지 않으시는데요? 투자 좀 생각해보시죠. 제 사자 그림을 보시고도 그런 말이 나오십니까? 세상 최악의 그림이라고요? 저 말을 너무 서운하게 하시네. 사세요 그림 사세요 그림 사세요. 와. 새끼들아 나가. 개빡쳐 진짜. 잠깐만 노란색 사자를 안 만들어봤네? 예. 그래 이게 이걸 안 만들어봤잖아 노란색 사자를. 와! 야 노란색 사자다! 노란색 사자다! 125달러! 미쳤다 야. 물었다. 너네 뒤졌어. 왜? 네가 아까 방금 샀잖아. 빨간색 사자. 빨간색 사자. 야 빨리 사줘. 제발 사줘. 나 지금 쫓겨나게 생겼어. 내 작업실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회색 사자도 한번 만들어보자. 회색 사자. 이런 투자하라고 이 자식들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결국 성공한 예술가가 되었고요. 사람들이 제 그림을 다 좋아해주는 걸 오늘 이렇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갑니다. 안녕 멍청이들아.